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 경기노회가 2019년 재직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일 사랑과 능력 있는 교회에서 진행된 재직회 첫날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한 부총회장 류춘배 목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다며 구원의 확신을 통해 주님의 선택을 받아 교회를 돕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기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69개 교회가 소속돼 있는 예장 백석 대신 경기노회는 매년 구성원들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해 재직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는 200여 명의 소속 장로와 집사가 참석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노회가 또 연합하고 또 지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목사님들도 함께 모여서 1박 2일 동안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한 해의 그 목양과 목회가 이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일들로 이 재직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